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서광의 시즌에 새로 추가된 공격적 전발사격 프레임인 균열의 빛 보조무기입니다. 균열의 빛은 뒤엉킨 해안 오벨리스크에서 잃어버린 시간무기 현상금으로 얻는 게 가능하며, 뒤엉킨 해안 오벨리스크를 해시계에 연결한 후 해시계를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 전발사격 프레임은 고정 특성인 경멸자에게 당하다를 제외하면 미수범 이야기와 균열의 빛 두 종밖에 없으며, 둘 다 물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같은 프레임과의 비교입니다. 미수범 이야기와 다른 점은 반동 방향으로 미수범 이야기가 훨씬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능력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며, 특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붙을 수 있는 특성입니다. 신규 무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성인 삼투력, 치명적 무기, 원소 축전지 등이 보이며, 폭파 전문가, 그리고 다중처치 탄창, 광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VE 추천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 보어, 정밀 조준 탄약, 무법자, 다중처치 탄창입니다.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보조 무기는 사거리 스탯으로 올라가는 사거리가 높진 않지만, 적과 교전을 하다보면 그 조금의 수치 차이가 아까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거리를 최대한 당겨서 데미지 감소를 보완해주며, 재장전은 무법자로 커버해줍니다. 데미지 증가를 위해 다중처치 탄창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총열은 망치단조 강선, 소구경, 연장총열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사거리가 필요 없다 하시면 탈착 탄창으로 바꾸신다면, 세번째 특성을 폭파 전문가 등으로 고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으론 재장전 관련 탄창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번째 특성은 위협감지기, 그리고 폭파 전문가도 꽤 괜찮은 특성입니다. 네번째 특성은 광란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PVP입니다. 풀 보어, 정밀 조준 탄약, 폭파 전문가, 빠른 무장입니다.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PVE와 마찬가지로 사거리를 풀로 유지해 데미지 감소 범위를 줄입니다. 폭파 전문가로 수류탄 쿨이 빨리 돌아오게 해 좀 더 적극적인 러쉬가 가능하며, 빠른 무장으로 준비를 빠르게 해 마무리 및 조준을 빠르게 해줍니다. 첫 번째 총열과 두 번째 탄창 탄약은 PVE와 같이 대체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무법자도 괜찮습니다. 네번째는 데미지 증가 특성도 괜찮습니다. 광란이나 다중처치 탄창 말이죠. 물론 사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새로 나온 보조무기 균열의 빛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격적 전발사격 프레임이 한 개 추가됨으로써 하나의 선택권이 늘었으며, 새로운 특성 또한 붙기 때문에 밀수범 이야기와 함께 입맛에 맞게 파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